이민우스의 멋진 무대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민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민우 씨는 언제나 보면 이 무대를 연출하는 능력이랄까? 그런데 관심도 많고 대단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무대 연출하는 감독님이 굉장히 편해하세요. 예. 예, 콘서트 할 때 특히. 그죠? 예, 제가 동선을 다 짜가니까 예, 많이 편해요. 아, 그 댄서들도 아니 그 여자분들 같이 토크하면 좋은데 바쁘신가? 아 대단합니다. 벌써 네. 솔로 3집이 나왔어요. 네, 3집이 나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솔로 3집이 나왔습니다. 예. 바로 이게 이적 형 형님 제가 직접 만든 앨범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, 예. 저에게 고맙습니다. 아, 참 이거. 야, 이런 거 대기실에서 줘도 되는데 꼭 카메라 이렇게 아야. 찍을 때 제가 이렇게 홍보까지 맡고 있습니다. 예, 예. 아니 예. 사장님이 되셨어요? 네, 네. 오. 제가 뭐 기사도 나왔지만 M라이징이라고 아. 제가 회사를 차리면서 직접 제가 돈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. 이야. 몸이 하나로 모자랄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에 12곡이 들었는데 그중에 9곡을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하셨다고. 아, 예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아, 이게 설마 혹시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농담이고. 직접 예. 뭐 작사 작곡 편곡을 신화 활동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장비를 사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예. 신화 앨범도 물론 제가 1, 2, 3집 다 프로듀스 하면서 아하.
곡 쓰는 게 남는 거라더라고요. 그래서 저작권료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. 예, 그렇죠. 예. 뭐 그리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. 음악인으로 솔직히 인정받고 싶으면 자기 음악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서 뭐 타이틀곡이나 이런 서브타이틀 것까지 많이 작업하고 예, 노력했어요. 멋진 아티스트입니다. 진짜. 감사합니다. 예. 지난번에 김동환 씨가 솔로 앨범 김동환이요. 들고 네. 안녕하세요, 동환이에요. 예. 비슷하다. 예. 그 이 무대에 쓰셨었거든요. 예. 근데 솔로로는 사실 신화 멤버들 중에 가장 선배급이시죠. 예, 제가 3집이고 이제 혜성 씨가 예. 2집 나올 거고 예. 그리고 동환 씨가 1집이고요. 예. 아,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솔로 하는 친구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시겠어요. 예, 동환 씨는 이제 곡 선물을 해 주고요. 예. 이제 혜성 씨한테는 네. 조언만 해주고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,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혜성 씨 앨범도 많이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지금 동환 씨 노래도 좋잖아요. 예, 예. 손수건 손수건 예, 예. 네. 어찌됐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멤버 잘 돼야지 신화가 잘 됩니다. 신화의 우정은 예, 언제나 보면 부러워요. 네, 보험 예. 같아요. 저희 우정은요. 보험 예. 정말 책임을 지는 아 예. 정신보험 책임보험 그렇죠. 예. 뭐 나이가 많아도 네. 병이 있어도 네. 그냥 보장해주는 그냥 보장해줍니다. 예. 예. 아 정말 멋집니다. 예. 굉장히 예. 웃긴 건데 크게 안 웃었죠, 그죠? 아니 저 이 정도만 해도 좀 감사해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오디오 감독님 나중에 좀 올려주세요. 그 시트콤에 왜 넣으시는 거 있죠? 예예예. 예, 예. 예. 감사합니다. 예. 그 바쁜 와중에도 일 없을 때는 뭐 하고 지내세요? 그때도 작곡해요. 와우. 아 지금 거짓말 이러다가 아니, 팬 여러분이랑 결혼한다 아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, 거 아니에요? 저는 근데 팬 여러분하고 결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팬 중에 나의 이상형이 있다면 결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아 네. 그죠. 네,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? 예. 네. 근데 아니 근데 민우 씨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네. 딱 문 연 순간 어머 오빠! 부담스럽잖아. 예. 아 그렇습니다. 운동도 자주 하시죠? 운동 자주 하죠. 근데 요즘에 운동 안 나오세요? 예.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랑 민우 씨랑 같은 헬스클럽 헬스클럽에 예.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요. 예. 예. 그 한 달에 한 번을 그 이적 씨를 만났어요. 예. 이적 씨를 만났는데 그쪽 한쪽 구석에서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걸 굉장히 무겁게 들면서 거울 앞에서 자기 근육을 만지면서 흡족해하시는 모습을 봤어요. 근데 피부가 굉장히 하얀 거 아시죠, 여러분들? 예, 피부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잘 안 타요. 뭐 해도 예. 그런 거 잘 안 생기고 예, 예. 몸은 진짜 저주받은 것 같아요. 아, 운동을 그래도... 하면 사람이 좀 건강해져야 되는데 피폐해진다? 아. 그 민우 씨는 춤이면 춤, 몸매면 몸매, 자신감이 늘 넘쳐 보이는데 네. 그래도 여태까지 뭐 활동하고 이러면서 좀 부끄러웠던 기억 같은 거 있어요?